80%. 그러면 모음만 애들이 완벽하게 알으면 애들이 말을 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대로 붙이면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한글은 신기하게.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쳐보면 이 말이 100% 이해가 될 거예요. 한국 애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을 전혀 읽고 쓰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을 가르칠 때 모음을 갖다 훈련을 시켜요. 모음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모음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저는 모음을 교육시킬 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에. 그냥 두 개는 보너스로 예예까지 하면 어른들은 예예까지도 받아들여요. 예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음을 끝내놓고 나서 가서 우리가 소리 나고 듣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그냥 붙이기만 해요. 근데 아야 어여가 사실 애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냐면 글자를 거의 여러분들 이제 가르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년 정도 가르쳐서 애들이 글자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2를 써야 되는데 10을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현상이 오게 돼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런데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막 이제 갑자기 애들이 머릿속에 이제 혼란이 왔다고 그러는데 모음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모음을 우리가 입으로도 가르치고 왜 그러냐면 모음은 항상 우리 입모양으로 끝을 내잖아요. 가, 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안 지나쳐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매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음은 매 시간, 매 시간, 그리고 아주 집중 있게 애들한테 밀도 있게. 그래서 모음을 가리키는 저의 학습 도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글자를 배울 때 제가 이렇게 지금 자음은 빨강색이고 모음은 이게 아예 컬러로 구분을 해줘요, 애들한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얘는 매 시간 갖다 붙여놓고 애들한테 이거를 읽게 하고, 붙여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손으로 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이게 체조로, 태권도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 야, 어, 여, 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애들이 이게 혼돈이 오기 때문에 영어는 갖다 스펠링을 쭉 쓰면 글자가 되지만 한국은 자음과 모음을 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음은 한국말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우리 기초반은 1년 내내 모음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바꿔가면서 같은 방법은 애들도 힘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것을 이용을 하고 또 갖고 있는 게 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애들이 이 빨간 테이프하고 초록 테이프를 사가지고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서 갖고도 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써도 저는 이렇게 다 각각 씁니다. 그래서 매직펜을 다른 건 필요 없고 빨강색하고 요거를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을 기본 베이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또 같은 글자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갖다 이렇게 이응부터 이응이 우리가 아야어요 배울 때 이응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햇님 달림반에서는 사실 저는 교회에서 3살, 4살이어도 한글을 끝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글을 다 읽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학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이응과 이게 오면은 이렇게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똑같은 제가 똑같은 크기를 오려서 갖고 있지만 또 갖다 이렇게 들이대면 또 애들은 또 신기해요. 서로 만들어보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이용을 합니다. 달력 이렇게 칼렌더가 있는데 칼렌더가 어디였나. 자, 그 다음에 제가